끼어들어가나요? 자, 그래서 육과 단어는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거할 차례죠. 어?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어떤 의미를 만드는 거. 자, 그래서 그걸 phrases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다. Be back. 오케이, 그래서 너 언제 되돌아올 거야 하고 싶으면 언제, when. 너는 되돌아올 것이니. Will you.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너 언제 돌아올 거야? When will you be back? 오케이, 근데 요거 대신에 상대방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말해봐라 하고 싶으면 이거 말고 뭐 없을까? When are you going to be there? When are you going to be there? 이렇게 묻겠죠. 그 다음에 뭐뭐에서 내리다. Get off. 버스에서 내려라. 그 버스에서 내리세요. Get off the bus. 됐습니까? Get off the taxi. 됐습니까? 뭐뭐 바깥으로 나와서 더 이상 그 탑승물에 타 있지 않다. Get off the bu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Have fun. Have fun. 같은 말은 Have a good time. 하면 되겠죠. Have a good time. Have fun. 됐습니까? 자, 요 앞에 있는 단어는 너 클래스 카드로 이제 다 마스터 했지? 어? 그건 뭐 따로 시간 내서 하는 게 아니고 수업 들어오기 전에 복습하고 해서 마무리 해야지. 뭐 너 시간 많은 거 아니잖아. 어? 애들 보면은 나중에 뭐 선생님 저 기가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되고요, 뭐 사회도 해야 되고요, 역사도 해야 되고 막 이럽니다. 해, 누가 하지 말래? 어? 꼭 보면 그런 말 하는 놈들이 보면 해야 될거 제때 시간을 충분히 줬는데도 안 하고는 나중에는 뭐 딴 과목 해야 된다고 이지 롤드를 합니다. 참 이해가 안 돼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B로부터 A를 쫓아낸다. Keep A away from me. 오케이, 그래서 뭐 keep box away from me 하면 벌레들을 나한테 쫓아달란 말이겠죠. 됐습니까? 벌레 나한테 좀 쫓아주세요. Keep box away from me. 뭐라고? 벌레들 나한테 좀 쫓아주세요. Keep box away from me. 왜 이렇게 뚫레뚫레 보고 있습니까? Keep box away from me. 쫓아나가는 거, 보호될 대상. 그러면 away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멀리, A를 멀리 둔다. B로부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좋아 보인다. Look well. Look well. 자, well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건데 well은 니들이 제일 먼저 만나는 건 부사로서 글쎄 뭐 이런 뜻으로 배우고 또 부사로서 어찌 잘 이런 뜻으로 배우는데 여기서는 형용사로서 건강한 이란 뜻이고요. 어떤 시입니다. 그래서 look 어떤을 만들고 있지 look 뒤에 부사 온 거 아니고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같은 말은 뭐가 있다? Healthy. Look healthy. 건강해 보인다. Look well. 건강해 보인다. 행복해 보인다는 뭐였어? 행복해 보인다. Look happy. 됐습니까? 그래서 건강해 보인 happy도 형용사. 여기서 사용된 well도 건강한이라는 형용사. 그 다음에 내 친구들과 함께 놀다. Play with my friends. Play with my friends 하면 되겠죠. 윗에 세 가지 뜻 얘기한 적 있는데 뭐가 있었죠? 뭐뭐를 사용해서 뭐뭐를 사용하여 뭐뭐와 함께 뭐뭐와 함께
The girl with long hair. 뭐뭐를 가지.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라는 동사는 아니고요. 하다시는 아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플레이 윗 같은 건 뭐 수거라고 볼 수도 없어요. 됐습니까? 다음 계속해서 A를 지켜준다. Protect A from B. B로부터 from B. 그러니까 A를 지키는 거야. 보호 대상이 A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위협하는 게 B야. 그래서 여기에 이 자리에 뭐 들어가겠냐? 이 자리에 비워놓고 숨겨놓고 뭐 들어가겠냐? 이거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게 안부서 뭐 너의 부모님께 안부 전해줘. Say parents. Say hello to your parents. 됐습니까? Hey, 너희 할머니한테 안부 좀 전해주렴. Say hello to your grandmother.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뭐 나 구경 좀 시켜줘. Show me around. 뭐 여기다가 this place 이런 걸 넣어서 이 장소를 구경시켜줘. Show me around this place. 이곳을 좀 구경시켜줄래? Show me around this place. Show me around this plac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사진 찍다. Take a picture. 오케이. 꽃 한 송이의 꽃, 그 꽃 사진 찍다 해보자. 그 꽃 사진 찍다. Take a picture. 예. 테스트는 몇 점? 오케이. 그러면 읽기 연습하면서 무슨 뜻일지 다시 한번 읽기 연습하세요. 오케이. 그 꽃 사진 찍다. 전치사 of를 써서 뭐뭐의 사진을 찍다 이렇게 됩니다. 전치사 of 묻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장치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만들다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장치가 더 이상 작동되지 않도록 끄다. Turn off. 반대말은? Turn on. Turn on이겠죠. 자, turn off, turn on 해드릴 말이 있는데, 자, 이런 걸 보고 이어 동사 또는 동사구라고 합니다.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어떤 동사의 의미를 가지는 걸 보고 이어 동사 또는 동사구라고 하는데요. 문법적으로 이어 동사에서 꼭 알아둬야 될 게 뭐냐? 예를 들어서 뭐 라디오를 켠다 끈다 이거 한번 라디오를 끈다를 대표로 켠다 끈다 이걸 대표로 설명할게요. 그래서 라디오를 켠다는 turn on the radio 해도 되고 turn the radio on 둘 다 돼. Turn on the radio. Turn the radio on. 둘 다 돼. 근데 the radio 안만 길어봤자 일 때는 뭐밖에 안 된대? Turn it on. Turn it on 밖에 안 됩니다. 됐습니까? 보여줘야 되겠네. Turn it on. 밖에 안 된다. Turn on it 이런 건 없다. 근데 왜 이런 걸까? 이유가 뭘까? Turn on it 하면 소리가 다 연결이 되기가 힘드네요. 됐습니까? Turn it on 이 훨씬 더 쭉쭉쭉 연결되고 빠르게 읽을 수가 있네요. 자, 조심해야 될 건 여기 in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뭐냐, 여기에 radios였다. Turn on the radios. Turn the radios on이었으면 turn them on 밖에 안 되겠죠. 여기 복수명사였으면 안만 길어봤자 them이겠죠. Turn them on. 턴오프도 마찬가지입니다. Turn off the radio, turn the radio off 다 되지만 turn it off 밖에 안 된다. Turn off it 하면 소리가 다 끊깁니다. 이게 이어동 학교에서 했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 좀 기다려줘. Wait for me. 됐습니까? 어? 선생님 wait me for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얘는 이어동사가 아니에요.
자, 이어 동사인 것은 여기에 얘가 부사라야 되고요. 얘는 얘가 부사가 아니고 전치사야. 전치사 뒤에 명사가 늘 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나 좀 기다려 주세요가 뭐라고요? Wait for me. 됐습니까? 요런 수거들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단어 조금 더 깊이 집중 탐구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나와 있는 것들 다섯 가지는 명사와 형용사, 파생어라고 합니다. 파생어. 어떤 명사가 있는데 여기에 형용사형은 뭘까? 동사형은 뭘까? 부사형은 뭘까? 이런 식으로 단어를 부풀려 나가는 거. 준호야, 읽기 연습하고 있니?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왼쪽에 있는 건 위험, 행운, 기쁨, 즐거움, 도움, 모음 전부 다 명사고요. 그 옆엔 다 어떤 시들입니다. 형용사형들. 그래서 위험, danger, 위험한, dangerous, danger, dangerous, danger, dangerous. 됐습니까? 그 다음에 행운, luck, 운 좋은, lucky. 그래서 OUS 이렇게 붙여서 형용사 만드는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Y를 붙여서 형용사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OUS 붙여서 형용사 되는 예로는 명성이 fame이거든요. 명성 fame. 근데 얘가 본 적이 있을 텐데 뭐가 되면 famous가 되면 뭐예요? 유명한이 되는 거죠. 명성이 자자한. fame, famous, danger, dangerous. 그래서 OUS가 붙어있으면 내가 뭔 뜻인지 몰라도 형용사일 것 같다라고 추측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럭키 같은 경우에 명사에 Y를 붙이는 경우인데 명사에 Y 붙여서 형용사 만드는 건 엄청나게 흔합니다. 눈 I.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 Snow. 눈 내리는 Snowy.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Y를 붙여서 어떤 시 만드는 경우입니다. 되게 많아 이거는. 그 다음 기쁨, 기쁜, joy, joyful, joy, joyful. 그러니까 joyful time, 어, 기쁜 시간이겠죠. 즐거운 시간. Joyful, 어떤 time, joyful time. FUL이 붙어 있어도 형용사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어야 되겠고요. 뭐 예로는 비슷한 예로는 아름다움 beauty 아름다운 beautiful 이런 예가 있겠죠. care careful 이런 것도 있고 조심스러움 care 돌봄 care 돌봐주는 careful 오케이. 그 다음에 도움 help helpful, 그러니까 helpful 뭐 time, helpful book 뭐 도움이 되는 책, helpful information 도움이 되는 정보. 마찬가지 full이 붙고 있고 위에 똑같이 help는 물론 명사로도 쓰이고요, 동사로서 돕다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험 adventure 모험심 강한 adventurous OUS 붙는 거죠. danger, dangerous하고 같네요. adventure, adventurous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옆에 유의어, 유의어란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슷한 의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좀 뭐 sea는 좀 작은 바다의 느낌이고 ocean은 좀 더 넓은 바다 뭐 그 정도 느낌의 차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바다 두 가지 sea, ocean.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여행이란 뜻으로 쓰였고요. 그렇죠. 항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행 voyage 항해 sail. voyage 같은 경우에는 뭐 sail이라는 비슷한 말도 있지만 그 외에도 여행이란 뜻일 때는 뭐 travel, journey 이런 단어도 소개시켜 드렸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화장실 뭐하고 뭐? restroom과 washroom이죠.
가 restroom 뭐 쉬는 방 뭐 이런 의미 정도의 washroom 씻는 방 뭐 이런 정도 화장실에서 뭐 똥 싸면서 느긋하게 쉬기도 하고요 똥 다 쌌으면 손도 씻어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특별한 special과 particular. particular 오케이 special하고 particular는 뭐 이거 비슷하다고 하기는 조금 그런데 particular는 특정한 이런 뜻이고요 special은 특별한 particular 특별한이라는 의미보다는 특정한이라는 의미로 particular는 certain하고 더 비슷한 뜻인데 뭐 이렇게 소개 여기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네요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 다음에 유명한 예? 예? famous와 well-known 뭐하고 뭐? famous well-known 됐습니까? 이거 well-known은 이 known이 어디서 본 적 있죠? know 3단 변신 new known이고 이 녀석은 know에 뭐 바뀐 무슨 시? 그러면 know의 뜻이 알다니까 얘는 알려진이 되고 그렇다면 여기에 well은 well이 가진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잘 알려진 이런 뜻이 된 거죠. 잘 알려진 well known 잘 알려졌으면 유명하겠죠. 이렇게 해서 명사 형용사 그러니까 명사 형용사라는 게 이런 것은 시험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파트에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냐면요 다음 단어의 관계가 뭐 연결된 거 두 개씩 해서 다섯 개 선택지 문제 풀어본 적이 있을 거야 나머지 넷과 관계가 다른 것을 해놓고 계속해서 명사 형용사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얘는 명사 동사다 그러면 동사 뭐 형용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구분할 무슨 시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마찬가지 뭐 다음 짝지어진 단어의 관계가 다른 것을 해놓고 뭐 비슷한 말들끼리 쭉 가다가 뭐 갑자기 반대말을 반대말 연결해놓는 거 하나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반대말 쭉 연결해놨는데 뭐 얘는 비슷한 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니까 뭐가 비슷한 말이고 그만 무슨 시의 형태 이름 시와 그 다음에 어떤 시 이런 것들 구분하면서 아 이거 무슨 시다 라는 거 구분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 풀 때는 자 그 다음에 phrases 집중 탐구니까 수거를 집중적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겠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방금 했던 단어 끝내고 나서 했던 수거에 대해서 오케이 그래서 let me 하면 내가 뭐뭐 하게 해줘 이 뜻이야 뒤에는 동사가 오고요. 그러니까 내가 구경 보여주게 해주렴 누구한테? Let me show you around the school. 학교 주변을 내가 그러니까 내가 학교 주변 너한테 좀 구경시켜 줄게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널 구경시키게 주게 해달라. Let me show you. 내가 너 구경시키게 좀 해줘. Let me show you. 학교 주변을 around the house. 자, 그 다음에 Let me show you around the house는 똑같은 표현이 뭐다? 하고 물음표 May I show you around the school? 내가 학교 주변을 좀 구경시켜줘도 될까?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전에 뭐 show me around the place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나한테 이 장소를 좀 구경시켜달라 그거랑 비슷하게 show me였기 때문에 나한테 보여달라는 얘기고 여기 show you니까 너한테 보여주겠다 이 뜻이 된 거고요 around 뒤에 어떤 장소 명사를 붙이면 어떤 장소 주변을 구경시켜주겠다 이런 뜻이 되고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keep A away from B 에서 보호 대상은 누구야? B A죠
A를 보호하는 거. 이거를 애들이 이렇게 헷갈려 하더라고. Keep A, A를 보호한다. Away from B, B로부터 멀리 떨어뜨려서 보호돼. Keep Bob away from. Keep. 아 뭐야 아. 아 미안 미안 어 거꾸로 했네 미안합니다 그렇죠 keep box away from me 그럼 미안 보호 대상 B다 그래 땡큐 잘했어요 keep the box away from me 라 그랬죠 벌레들을 나한테 좀 멀리 떼어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위협하는 게 더 children인 거고요 그 다음에 dead place가 뭐다 보호 대상 Keep the children away from that place. 그래서 저 장소를 아이들로부터 좀 멀리 떼주세요. 뭐 물론 뭐 저 장소가 위험하기 때문에 애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라 이런 뜻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애들을 계속 둔다 이 말. Keep의 원래 뜻은 뭐 지키다, 뭐 또는 뭐 가두다 이런 뜻도 있고요. 여기서 뭐 아이들을 계속 이렇게 붙들어 둔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곳에서 아이들을 쫓아내세요 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한다? Keep the children away from that place. Keep the children away from that place. 다 했어 준호? 근데 뭐야 읽기 연습할 때 어떤 단어에 밑줄 치고 그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봐라 그러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개나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바로 읽기 연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A가 보호 대상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B가 위험 요소. 그래서 protect me from the box 이렇게 쓰겠죠. Protect me from the box. Keep the box away from me. 그러니까 A하고 B가 바뀌는 걸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오케이, okay. need to 보이네요. need to. You need to protect. 무슨 뜻이야? You need to protect. 이거는 필요한다. 너는 보호해야만 한다. need to do. need to do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have to. 또 must. you must protect yourself. 너는 네 자신을 보호해야만 의무 표현이라 했습니다. 의무. you need to protect yourself. 네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from bad people. 나쁜 사람들로부터. 그러면 이 표현을 똑같은 표현을 전달하고 싶은데 keep A away from B를 쓰면 어떻게 돼요? You need to keep bad people away from you. yourself. You가 아니고 yourself요. You need to keep bad people away from yourself. 네 자신으로부터 나쁜 사람들을 멀리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똑같은 표현을 얘를 이 표현을 protect A from B를 쓰면 어떻게 돼요? We call protect A from B. Protect that place from children. Protect that place. 저 장소를 보호하시오. From children 아이들로부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부모님한테 안부 전화라는 표현 나오네요. 뭐죠? Please say hello. For me, for me는 나를 위해서 이 뜻인데 나 대신에 라는 뜻으로 좀 더 우리말스럽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부모님께 안녕이라고 인사 좀 전해주렴. 내 대신에 좀 해달라. Say hello to your parents for me. 네, 그래서 숙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단어 파트, 어휘 파트 끝났으니까 뒤에 나오는 저 뒤쪽에 나온다 했죠. 펼쳐봐. 펼쳐봐. 어딘지. 집에 가서
여기 지금 방금 했던 단어 파트 복습하고 나서 네가 숙제로 해야 될건 워크북은 어디야? 그거 말고 너 혹시 뭐야 오과 자료도 안한건 아니겠지? 뒤에 워크북 줘봐. 그래 이 부분 여기가 이게 워크북의 단어 파트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있어. 복습하고 나서 워크북 학습하시고요. 됐습니까? 거기. 자, 그다음에 지금부터는 뭐냐? 이제 대화 파트라고 불리는 파트가 시작됐습니다. expressions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뭐 dialogue 이렇게 써 있어요. dialogue 대화. 자, 먼저 허락 요청하는 게 나오는데요. 자, 허락 요청하는 거 제가 집에 가도 될까요? 이런 거 초등학교 때다 배웠어. 유소 뭐가 기억납니까? May I, can I? 그렇죠. May I, can I? 하나 남았네. Could I? May I go home? Can I go home? Could I go ho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ay I, can I만 보이는데 Could I도 있다라는 거. Could I go home? May I go home? Can I go home? 제가 집에 가도 될까요? 내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물음표로 할때 쓰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 Can I go home? May I go home? Could I go home? 자, 이게 가장 기본이었고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하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Do you mind if I go home?도 되고요. 여기에 mind는 네가 알고 있는 mind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아무것도 몰라요? 마음, 정신 이런 뜻으로 배웠는데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고 싫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do you mind의 뜻을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너는 싫으냐 이 말입니다. Do you mind if I go home? 여기 if 뒤에 if I go home 만약 내가 집에 가게 된다면 너는 싫겠니? 이런 질문이에요. Do you mind if I go home? 근데 이건 좀 이따 설명할게. 뭐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is it okay가 뭐냐? Is it okay? 괜찮습니까? 이 뜻이겠죠. 그럼 is it okay if I go home? 하면 괜찮겠습니까? If I go home, 만약 제가 집에 간다면? 그러니까 이것도 허락받을 때 쓰는 표현이 될수 있겠죠. Is it okay? 괜찮나요? If I go home, 만약 내가 집에 간다면? 그러니까 can I go home 대신에 지금 뭘쓸수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냐 지금 하냐면 can I go home 대신에 do you mind if I go home? 물론 해석은 좀 달라지지만 이것도 허락받을 때 is it okay if I go home? 해도 허락받을 때 쓴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쭉 대답이 나오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할 건데요. 이거는 사실은 Do you mind if I go home이라고 허락받는 건 사실 중2나 중3 때 배워요. 너무 일찍 나왔는데, 자, 왜 그때 나오냐면 Do you mind가 뭔 뜻이라고 그랬어? 넌 싫겠니? 이 뜻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원래 네가 알고 있는 거로 다시 돌아와서 May I go home? Can I go home? 했을 때 허락해주고 싶을 때 뭐라 그래요? Yes, you may. Yes, you can. 이렇게 yes로 허락할 때 쓰죠. 그쵸? 오케이. 자, is it okay if I go home?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Is it okay if I go home? 괜찮은가요? 내가 만약 집에 간다면 여기에 대해서 가라는 표현은 뭘까? Yes 하고 is it이라고 물어봤으니까 Yes, it is okay. 이런 식으로 yes로 허락을 하겠죠. 'Can I go home? Yes, you can. Is it okay if I go home? Yes, it is okay. 괜찮은가요? 만약 내가 집에 간다면요? Yes, it is okay. 괜찮아. 그런데 Do you mind if I go home? 했을 때는 당신은 싫은가요? 라고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런 뜻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대답해야지 허락하는 게 되느냐? No, I don't.
라고 말해야지 허락하는 거야. 왜냐하면 no I don't 뒤에 생략된 말 no I don't no I don't mind. 아니 난 싫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허락하는 것만 가지고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 거절하는 거 말고요. Can I go home? Yes, you can. May I go home? Yes, you may. Could I go home? Yes, you could. Is it okay if I go home? Yes, it is okay. 괜찮아, 괜찮아. 근데 do you mind if I go home? 했을 때 no, I don't mind. 아니, 싫지 않으니까 집에 가도 돼. 그거 좀 조심해야 되고요. 이거 사실은 지금은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알아는 두세요. 됐습니까? 자,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요 대답으로는 설명. Yes, you may go home. Sure, you may go home. No problem. You may go home. 문제 없어. 그 다음에 거절할 때는 No, you may not go home. No, you cannot go home. No, you could not go home.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건 근데 너무 좀 무섭게 뭐야 그 거절하는 거라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I'm afraid you can't 이런 식으로 거절합니다. 자, afraid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좀 얘기해 주세요.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나요? 두려운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오케이. 그래서 겁을 잔뜩 집어먹은 것도 afraid인데 유감스러운 아 이런 말 하긴 좀 뭐하지만 아 이런 말 하기 좀 미안하지만 이런 정도의 느낌도 afraid입니다. I'm afraid. 아 나 이런 말 하기 좀 그러지만 you can't. 그렇게 할 수가 없구나. 여기선 두려운이 아니고요. 이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정도의 느낌. I'm afraid you can't. 그래서 기본적인 설명 했고요. 옆에 이제 중요 표현 더하기 파트를 할 건데요. 이걸 왜 하느냐. 시험 문제에 다음 대화에 밑주신 부분 대신 쓸 수 있는 것을 고르세요 또는 쓸 수 없는 것을 고르세요 라는 문제 유형에서 여기에 중요 표현 더하기를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뭐 기본적인 표현이 나오고 있죠. 그쵸? 제가 당신의 태블릿 PC 좀 사용해도 될까요? PC? 몇 종 세트? 3종 세트죠. May I use? Can I use? Could I use? 다 알고 있죠? 이건 마스터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가장 기본적인 표현 또 나오네요. 제가 창문 좀 열어도 될까요? Can I open the window? May I open the window? Could I open the window? 또 3종이죠. 뭐 이거 이거 뭐 다 똑같은 거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너는 싫겠니? 내가 만약에 음악을 듣는다면 If I listen to okay, 너는 싫겠니? 만약 내가 음악을 듣게 된다면 됐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듣지 마 라고 하고 싶으면 뭐라 그래야 되지? Yes, I do. 거기에 do는 뭐 대신 왔어? Mind. Yes, I mind. 해석하면 뭐야? 그래, 나는 싫어. 싫다. 됐습니까? 그래서 yes가 거절이 되는 거야, 이건. no가 허락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요 표현, do you mind if I 이거 가지고 여기다가 적용시키면 Do you mind if I use your tablet PC가 되겠죠? 오케이, 요 형태를 여기다 적용시키면 May I listen to music?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s it okay if I가 나오고 있죠? 오케이, 내일 친구 좀 데리고 와도 괜찮을까요? 라고 묻고 있는 거죠. 내일 친구 좀 데리고 와도 괜찮을까요? Is it okay?
Is it okay if I bring? 내가 좀 데리고 와도 될까요? Is it okay if I bring?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니 데리고 오면 안 돼 하고 싶으면 No, it is도 있나요? No, it isn't okay. 괜찮지 않다. 아니, 괜찮지 않아. 데리고 오지 마. 뭐 맨날 뭐 이거 왜 합니까? 어? 몸이 찌뿌둥합니까? 늙었나요? 오케이, 그래서 애완동물 데리고 와도 될까요? May I bring my pet? 오케이, 그래서 허락해줄 땐? Yes, may. 안 된다는? May not. 뒤에 생겼던 말? Yes, you. Okay, 안 된다고 할 땐 bring your cat, I pet. No, you may not. May not 줄였으면 뭘 그렇게 고민합니까? 줄였을 수 없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이 표현을 너는 싫겠니로 바꿨어. 그 표현을 적용하면. Do you mind if I bring my pet? Do you mind if I bring my pet?를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뭐라고요? Do you mind? 너는 싫겠니? If I bring my pet? 만약 내가 나의 애완동물을 데리고 온다면 그러면 아니 괜찮으니까 데리고 와 하고 싶으면 No. Do you mind if I bring my pet? 그러면 아니 나는 싫지 않다라고 허락할 거 아니에요. 뭐겠다? No, I don't mind. No, I don't mind. 난 싫지 않아. If you bring your pet, 만약 네가 애완동물을 데리고 온다면 그래도 싫지 않아. 됐습니까? Is it okay?를 적용하면 자, 여기서 지금 문법 배우고 있는 것도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게 Is it okay if I bring my pet 되지만 뭐도 되느냐 Is it okay 이상했었네 위에 Okay to bring my pet도 되죠 그쵸? 어? 투부정사 났네? 일단 내 쪽은 뭐지? 투부정사 너무 당연한 거고 투 뒤에 동사 원형인데 이게 뭐 동명사겠냐? 이제 it okay to bring my pet? 오케이. Is it okay if I bring my pet? Is it okay? 뭔 뜻이야? 괜찮겠니? 만약 내가 데리고 온다면 그럼 Is it okay? 괜찮겠니? To bring my pet 내 쪽 뭐예요? 괜찮겠니? 나의 애완동물 데리고 오는 것은 내 애완동물 데리고 오는 거 괜찮은가요? 이 말이잖아요. Is it okay to bring my pet? 그렇죠? 아닙니까? 뭐 위하여겠습니까? 데리고 오기 위하여 괜찮니? 이럽니까?
위한이겠습니까? 데리고 오기 위한 괜찮아? 아, 해석했습니까? 데리고 와서 괜찮아? 왠지 될 것 같다. 아니고요. 그럼 무슨 제목법이야 이거? 명사죠. 그럼 얘는 뭐겠어? 가주어. 가주어겠죠. 그럼 이거 bringing, is it okay bringing my pet 돼? 안 돼? ing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되죠. 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언어 사용됐어 지금? 얘가 가져오라며. 그럼 뭐야 이거? 당연히 명사고요. 명사로서 하는 일은 진주어고 주어나 보호일 때 맨날 ing로 바꿔도 아무 상관없다고 얘기 안 했나요? 다만 무슨 어일 때는 조심하라 그랬어. 목적어일 때는 want 종족인지 like 종족인지 enjoy 종족인지 try 종족인지 구분하라 했습니다. 네? 그러면 is it okay if I 다시 이 있으면 뭘까 그러면? Is it okay if I bring my pet? 이번에는 비인칭 주어겠죠. 아무 뜻 없는. 괜찮은가요? 만약 내가 이거 데리고 온다면. 이거 똑같이 생긴, 이 부분 똑같은데 이 is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문법적으로는. 됐습니까? 배운 김에 써보고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허락 요청하는 방법 배운, 아 참 여기에 빠진 게 있다. 그렇죠. 이거랑 같은 말 뭐다? Let. 내가 하게 해주세요. 나를 허락해주세요. Let me use your tablet PC. 하고 얘는 마침표. 자, 지금 여기 설명에 빠져있는데 Let me 동사 원형도 May I? 하고 똑같습니다. Let me use your tablet PC. Let me open the window. Let me listen to music. Let me bring some of my friends tomorrow. 이것도 다 내가 뭐 하게 해주세요 라고 뭐하기? 요청하기입니다. 허락 요청하기. 자 이거는 let me 이게 may I 하고 왔다는 건 어디에서 했냐? 일과에서 자기소개하게 할 때 만나봤어. 내 소개해도 될까요?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중에 기억나는 것들 다 말해보세요. Let me introduce myself to you. 그게 let me introduce가 뭐한테 may I introduce myself to you? 하고도 같았잖아요. Can I introduce? Could I introduce?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건 뭐냐? Let me를 사용했을 때는 마침표고요. May I, can I, could I 했을 때는 당연히 do you mind 했을 때도 do you mind니까 is it okay니까 얘들은 다 물음표고 let me만 마침표네요. 'Let me bring my pet.' 'No, you may not.' 'Yes, you may.'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기대 표현하기. 그러니까, 오, 좀 어려운 거 나오네. 자, 기대 표현하기는 뭐 나는 빨리 뭐뭐 하고 싶다. 너무 기다려준다. 뭐뭐 하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다. 기다릴 수가 없다. 뭐 이런 표현. 됐습니까? 기대를 표현할 때는 I can't wait. 못 기다리겠다는 얘기죠. To do 하는 것을. To do 할 것을 못 기다리겠어. 빨리 to do 하고 싶어. 됐습니까? 그래서 뭐 간단하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나는 널 만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 너를 만나다. Meet you겠지. Meet you. 너를 만나다. Meet you. 여기다가 적용시키면 I can't wait to meet you. I can't wait to meet you. 뭐 거기다가 soon 이런 거 넣어도 되겠죠. I can't wait to meet you soon. 빨리 너 만나고 싶어서 못 견디겠어. I can't wait to meet you soon. I can't wait to meet you soon. 뭐라고요? I can't wait to meet you soon.
자, 여기서 이게 벌써 나와? 같은 표현이 I am looking forward to인데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I can't wait to 할때 to는 to 부정사가 맞아. 그래서 can't wait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 to do를 만들면 되니까. 근데 look forward to라는 표현이 있어. look forward to. 뭐뭐를 학수 고대하다라는 뜻인데, look forward to 할때 to는 to 부정사의 to가 아니고 go to school 할때 to하고 똑같은 뭐다? 전치사야. 그러니까 여기에 to는 can't wait to 할때 to는 부정사의 to란 말이야. 부정사의 to니까 뭐 어쩌라고요? to 뒤에 동사 원형에 오면 돼. 근데 looking forward to 뒤에 있는 to는 전치사야. 그래서 아까 전에 너 만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다가 뭐였더라? 이 표현을 적용했을 때는 였죠. 근데 이 표현으로 바꾸면 똑같은 의미 전달은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Forward meeting you 해야 됩니다. I'm looking forward to meet you. Oh, to meet you. 막 되게 자연스럽죠. 근데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이 투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전혀 다른 투란 말이야. I'm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이거. 왜냐하면 애들이 잘 속을 것 같잖아, 벌써. I'm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나는 그 선물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게 look forward to의 단어적인 뜻은 학수고대하다라는 뜻으로 학처럼 목을 길게 빼고 기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뭐 나는 그 여기다가 그 선물 이런 단어를 여기도 넣어도 돼. 여기는 더 프레젠트 이런 건못 넣지만 여기는 더 프레젠트를 넣을 수가 있어. I'm looking forward to the present 이렇게. 되게 쉬워서 졸리죠, 그쵸? 알겠습니다. 애들 많이 틀리던데, 뭐 규진이는 너무 쉽단 말이죠. 나는 그 선물을 학수고대하는 중이다. Forward. Forward to the present. 이렇게도 쓸수 있다. I'm looking forward to the present. 나그 선물을 학수고대하는 중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m really excited까지가 뭔 뜻일까? 난 정말 신난다. 그러면 이거 응용해서 나는 너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엄청 신난다를 하면 meeting you 해야 된단 말이죠. 명사라고 했을 때 아까 meeting you 하는 거 봤어요? about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 동사를 넣고 싶으면 동명사 ing 형태로 I'm really excited about meeting you. 난 너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meeting you를 넣는 건 의미로도 당연합니다. 만약에 meet you를 넣으면 너를 만나다에 대해서인데 너를 만나다에 대해서 신난다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신난다야. 그러니까 얘가 ing 해줘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to meet은 안 되나요? 안 됩니다. to 부정사는 전치사 뒤에 넣지 못해요. 명사적 용법일지라도. I'm really excited about meeting you. 됐습니까? 그러니까 meet you를 넣어야 할 반드시 meet you. I can't wait to meet you였는데 나머지 애들은 I'm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I'm really excited about meeting you. 동사를 넣고 싶을 때 ing 형태로 해야 되는 건 to도 전치사, about도 전치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 동사를 넣고 싶으면 하다를 넣고 싶으면 하는 것 됐습니까? 의 형태로 넣어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하는 거 아까 to meet 해도 되겠네. 그것도 안 된다. ing 형태의 는 것을 넣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된단 말이죠. I hope까지가 뭔 뜻이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to meet you 하면 너를 만나는 hope는 누구처럼? like처럼, want처럼, enjoy처럼 목적 그래서 이게 want 쪽이야, enjoy 쪽이야, like 쪽이야, try 쪽이야. 그래서 to 두고 와야 되겠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녀석은 to 뒤에 to meet you가 못 오고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인데 나머지 애들은 I can't wait to meet you, I hope to meet you. to 부정사의 명사형법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요게 좀 어렵네요. 이거 말고 뭐도 가능하냐? 기대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기대하다. 그럼 나는 기대하는 중이다. 나는 기대하는 중이다. I am expecting. 띄워야 되는데 안 띄웠네. I'm expecting 너를 만나는 거 to meet you. I'm expecting to meet you. 난 기대하고 있는 중이야. To meet you 하는 것을 너를 만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중이야. I'm expecting to. expect는 want처럼 to do만을, hope처럼 to do만을 목적으로 가집니다. enjoy처럼 doing만 목적으로 가지는 게 아니고요. like처럼 이게 와도 상관없고 저게 와도 상관없는 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기대 표현하기가 대화 파트에서 조금 여러가지 설명이 길죠. 바꿔 쓸 수 있는 것도 많고요. 게다가 조심해야 될 거 looking forward to, look forward to doing. 그러니까 look forward to를 그냥 look forward to로 익히지 마시고요. look forward to doing, look forward to doing, can't wait to do, hope to do, expect to do. to do가 와야 되는지 to doing이 와야 되는지 전치사의 to인지 to 부정사의 to인지 누가 기억한다? 입이 기억한다. 자, 중요 표현 더하기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도저히 못 기다리겠대요. 뭐 하는 것을, 콘서트 보는 것을 빨리 보고 싶다. 그래서 그 표현이 뭐다? I can't wait to see the concert. I can't wait to see the concert. Can't wait to do예요? Can't wait to doing이에요? To do. 앞에 것도 붙여야지 기억이 되지 않을까? I can't wait to see. 까지만 익히면 되겠죠. I can't wait to see. 보고 싶어 못 견디겠어. I can't wait to see.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너의 여기에 visit은 동사로 쓰인 게 아니고요. 방문하다가 아니고 your visit이 무슨 뜻이다? 너의 방문이라는 visit은 동사가 아니라 뭐로 사용됐다? 명사로 사용됐다. 그래서 나는 너의 방문을 학수고대하는 중이다 이러고 있죠. 나는 너의 방문을 학수고대하는 중이야. I'm looking forward to your visi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뭐 너를 방문한,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나한테 오는데 그거를 기다리겠다는 얘기고요. 이거 말고 같은 표현을 이용해서 내가 너를 방문하는데 그걸 빨리 하고 싶다. 비교. 내가 너한테 갈 건데 그거를 빨리 하고 싶다를 I am looking forward to를 쓰면 어떻게 되겠다? 오케이. 여기도 해야 되지 않을까? I am looking forward to visit you. 그렇죠. I am looking forward to visit you. 이렇게 하면 여태까지 내가 뭘 설명했냐 싶죠. Visiting. I am looking forward to visiting you 해야 된다구요. 어? to 뒤에 지금 뭐가 와있어? 앞만 길어봤자 it이 와있네. 너의 방문, 다시 말해 그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to do가 오면 안 된다고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이 똥개야. I'm looking forward to visiting you 해야 된다고요. 지금 뭐가 조심해야 되는 건지 지금 하도 지금 뭐 모르고 있죠. 뭐 시험 한 번도 안 쳐. 이번에 시험 뭐 중간고사 쳐갖고 한번 개박살 나봐야지 정신 차리죠. 아 이게 중등이구나. 이제 그 뭐 그러다가 허둥지둥 하다 보면 이제 중학교 후루룩 가버리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개박살이 나죠. 그래서 뭐 등급 7등급 8등급 이 뒤로를 하다가 나는 안 되겠다. 인생 뭐 있나 한 방이지. 뭐 수능 친다. 정시로 갈게요. 웃기고 있네. 그거는 그냥 공부하기 싫은 놈들의 핑계지. 정신 차리세요 지금부터. 뭐 지금까지 기어 다녔으니까 이제부터는 뛰어야 되고 아니면 날 수 있으면 날아야 된다 그랬어.
수업 시간에 뭐 눈, 잠 오는 눈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 규진이 눈이 이렇습니다. 그렇죠? 수업하고 있으면 이런 눈을 하고 있으시, 뭐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가 봐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바꿀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표현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거 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The trip to Europe 한번 보겠어요. The trip to Europe. 유럽으로 가는 여행 이랬겠죠. 아. 유럽행 여행 한번 길어봤죠. 네. 지금 your visit하고 the trip to Europe, 유럽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그냥 뭐다? 명사니까 전치사 뒤에 그냥 쓰이는 거죠. 지금 looking forward to 할 때 to는 to 부정사의 to가 아니고 전치사의 to. 그래서 나는 유럽 여행이 정말로 기대된다. I'm really excited about the trip to Europe. 또 기대 표현이라고 한 거야. 지금 about 뒤에 어떤 형태가 와야 되는지 되겠고. 자, 여기에다가 유럽을 여행하다를 바꿔서 놓고 싶어. 그럼 유럽 여행하다는 travel to Europe이거든요. 그러면 travel to Europe을 여기다 놓고 싶으면 어떻게 또 집어넣어야 될까? I'm really? I'm really excited to travel to Europe. Okay. 뭐뭐에 대해서 기대하고 신나한다라는 수거가 뭐라고요? Be excited about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를 여기다 놓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니? I'm really excited about traveling to Europe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얘를 넣고 싶으면 traveling to Europe이라는 동명사 만들어서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 유럽 여행하다가 오는 거야. 유럽 여행하는 것이 와야 되는 거야. 여기 몇 번째 설명합니까? 전치사니까 뭐뭐 하다를 넣고 싶으면 뭐 여행하다에 대하여 신나는 거야. 여행하는 것에 대해서 신나는 거야. 그래서 about traveling to Europe 한다고요. 지금 이 수업 시간에만 내가 8번째 얘기하고 있어.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계속 모르고 있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얘는 the trip이라는 명사니까 여기다가 뭐 또 ing 여기다 막 붙인다. the dripping 이지를 하고 있다. 또 얘는 하다니까 하는 것 만들려고 ing traveling to Europe. I'm really excited about traveling to Europe 한 거고요. 얘는 그럼 왜 ing 없어? 이건 여행이잖아. 여행 안만 길어봤자 얘 그냥 it 할 수 있다고. 근데 얘는 travel to Europe은 it이 안 돼. 하다니까. 그러면 하다가 아니고 하는 것 만들어야지 그것이 되겠지. 하는 것 그거 유럽 여행 한 다 그거 아니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오케이. 그래서 나는 언젠가 나 언젠가 파리를 방문해 보고 보기를 희망한다. I hope to visit Paris someday. I hope to visit Paris someday. 그 someday가 뭔 뜻이겠어요? 언제니까? Hope to do. 그러면 나는 콘서트 빨리 보고 싶다를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면 빨리 보고 싶다는 표현을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면 아따 시동 되게 안 걸린 똥차 같다. 두 번째 방법은 이걸 사용하는데 이걸 가지고 콘서트 빨리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I'm looking forward to 수거까지는 그냥 가주면 되잖아.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seeing the concert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너의 방문에 대해서 기대한다 라는 표현을 내용은 두 번째인데 방법은 세 번째 쓰면 About your visit. I'm really excited about your visit. 뭐뭐에 대해서 신난다가라는 수고가 뭐라고? Be excited to로 바뀌어 막? 어? 뭐뭐에 대해서 신난다가 뭐라고? Be excited about. 그러면 내용은 2번인데 방법은 3번 쓰면 어떻게 된다고? I'm really excited about your visit. 오케이. 그 다음에 방법은 4번인데 내용은 3번 하고 싶으면 I hope to travel to Europe I hope to travel to Europe someday 내가 말할 때는 설명을 잘 들어 그렇죠? 그러고 나서 내가 말하라고 하면 해 보면 내가 막 설명하고 있는데 너는 막 툭툭 튀어서 나와서 얘기해 알겠어 그래 근데 막상 시켜보면 안 하잖아 어? I hope to travel to Europe someday 하면 되겠다고요. 뭐라고요? I hope to travel to Europe someday. someday. 갑자기 여기는 선생님 travel이 없는데 여기 이 방법 할 때는 왜 travel을 왜 씁니까? hope to 동사 써야 되니까 I hope to travel to Europe someday. 그 다음에 방법은 네 번째 거고 내용은 첫 번째 거 하고 싶으면 방법은 이걸 쓰고 내용은 첫 번째 거 쓰고 싶으면 I hope to I hope to see the concert hope to do can't wait to do I hope to see the concert 나는 희망한다 콘서트 보는 것을 됐습니까? I hope to see the concert. I can't wait to see the concert.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the concert. I'm really excited about seeing the concert. 응? 그동안 기어 다녔으니까 이제 뛰어야지, 날아야지. 자, A와 B가 대화합니다. 오케이, 근데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형용사 배치해 놓겠죠? 그쵸? 이건 앞에서 했던 거니까. 자 그래서 A가 뭐라 그래요? Why don't you play the new board game? Board game at our class party. Okay, 무슨 뜻이야? Why don't you play the new board game at our class party? 반 파티에서 우리들의 반 파티에서 그 새로운 보드 게임을 왜 하지 않는 거니? 한번 해보자 라고 뭐하기야 이거? 권유는 상대방한테 하는 거고 이건 같이 하자는 거니까 제안하기라 해서 제안하기 Why don't we play? 야 우리 플레이 하자 보통은 why로 물어볼 때 대답은 because로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Why don't we play? 라고 물었는데 얘기했는데 여다 대고 because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꿔 쓸 수 있는 것도 얘기한 적 있잖아 Why don't we play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Why don't we dance? Shall we dance? 그러니까 Shall we play the new board game at our class party? 되겠죠 뭐가 되겠다고? Shall we play 또 우리 플레이 하자 이거 되지 않나요? Let's play. Why don't we play? Let's play. Shall we play? 이제 하나 남았네. 그게 뭐였어? 플레이하는 것 어때? 하나도 복습 안 했구만, 오가. 어? How about playing? How about playing the new board game? At our class party 했어 안 했어? 응? 제안하기 5종 세트 Let's play Shall we play? Why don't we play?
How about playing? What about playing? 처음 들어봅니까? 처음 들어보냐고요, 아저씨. 처음 들어보냐고요, 아저씨. 응? 여긴 없었네. 이거는 이 내신 파트 말고 뭐 할 때 했었냐? 조동사 할 때 했었어. 처음 듣습니까? 오케이, 지금이라도 정리해 두세요. Why don't we play? 1번으로 한다면 그러면 마찬가지로 play를 그대로 쓰면서 끝에 마침표 하고 싶어? 어 그래 그러면 shall we play 하면 되겠네. 2번. Shall we play the new board game at our class party? 그 다음에 또 play를 그대로 쓸 건데 마침표 하고 싶어? 그러면 let's play 하면 되겠네. Let's play the new board game at our class party.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나누기 좀 그런데 그냥 이거는 물음표로 끝나는 건 맞는데 play가 아니고 playing 써야 되는 how about playing 또는 what about playing 뭐뭐 하는 것 어때 about이 전치사니까 뒤에 하다시가 오고 싶으면 하는 것 돼야 되는데 to도는 안 되고 doing How about playing the new board game? What about playing the new board game at our class party? 제안하기 4종 How about하고 what about 같다고 보면 되니까 됐습니까? 'Why don't you' 였을 때는 상대방에게 권유하기였고요 Why don't you play? 너는 play 하는 게 어떻겠니? You should play. Play. How about playing?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다고 수업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뭐래요, B가? 오케이. Good idea. I can't wait to play. 오케이. Good idea. 좋은 생각이다. I can't wait to play it. 뭔 소리야? 그렇죠 안 하겠다는 얘기죠 나 못 기다리겠어 안 할래 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다 못 기다리겠다 빨리 하고 싶다 그럼 I can't wait to play it 대신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영어로는 말입니다 I can't wait to play it 대신 쓸 수 있는 건 4종 세트 배웠죠 I can't wait to play it. 첫 번. I'm looking forward. Forward to. I'm looking forward to. Play. Playing it. 몇 번 얘기해야 됩니까? 어? 이제 열 번 됐어. 이제부터 딱 봐봐. I'm looking forward to playing it. 또. I'm really excited about playing it. I'm really excited about playing it. 또. I hope to play it. I'm expecting to play it. 이런 것도 있다. 아, 딱 오래 걸린다. 지금 딴 뭐야 뭐 말하는데 너무 뜨물들이고 한 다섯 배, 여섯 배 정도 더 걸리는 것 같아. 어, 똥개야. 자, 그럼 이런 것들 배워봤으니까 실제 대화에서 애들이 기대 표현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뭐 해도 될까요? 라는 표현. 어떻게 하는지 실제 속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답을 한번 적어봅니다. 여기다가 일단 먼저 쭉 어디까지 빈칸 채워놓냐? 클래스 카드로 내가 다 하라 했었어 원래. 지금 원래 수업할 때 내신 대비할 때 니들이 클래스 카드로 미리 6과 대화 파트를 공부하고 여기 있는 빈칸들을 채워 넣을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일단 네가 생각하는 답을 적어봐. 답 보지 말고 학교 수업이라도 얼마나 충실하게 했는지 한번 보자.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웠냐? 뭘 배웠어요? 대화 파트에 중요한 건두 개가, 가장 핵심적인 건두개딱 떠올라야 돼. 뭐 하고 뭐 배웠어요? 좀 쉬운 거 하나랑 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 하나 배웠는데. May I? 제일 먼저 배웠잖아. May I? May I use? Can I use? Could I use? 뭐 받기? 허락 받기? 내가 해도 될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장 핵심되는 게 뭐였어? I can't wait to do 배웠잖아. I can't wait to do. I can't wait to see you soon. 그래 안 그래? 여기서 확장해 나가면 May I use 대신에 Do you mind if I use? Is it okay if I use? Let me use 까지 했고요. 내가 쓰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I can't wait to see you soon 대신에 I a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soon. I am really excited about seeing you soon. 응? I hope to see you soon. 이런 거 배웠어. 자, listen and speak 1이니까 먼저 may I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맨과 어떤 어른 남자와 여자 아이가 대화합니다. 맨이 뭐래요? Where's your science KT. Where is it? 그거 어딨어? 네 과학책 어딨어? KT. 했죠? 그랬더니 girl, KT. 여기다가 KT라고 적어두세요. 또 까먹어 애들 보면. KT라는 이름의 여자애가 뭐래요? I think I think I left it in the library.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뭐 했다? 내가 그걸 왼쪽에다 어디다가 도서관에 두고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I left it in the library. 그 다음에 뭐라 그러겠어? May I go back and get it? 이랬겠죠. May I go back? 제가 다시 가서 그거 좀 가지고 와, get it 챙겨와도 될까요? May I go back and get it? 그랬더니 아무래도 선생님인 것 같네요. 사이언스 티처겠죠. 사이언스 티처 이름 모를 사이언스 티처가 뭐래요? Yes, you may. Yes, you may. Why don't you hurry? 뭔 소리야? Why don't you hurry는? 빨리 갔다 오는 게 어떻게? 예, 왜 서두르지 않는 거야? 서둘러라. 그랬더니 Thank you, Mr. Johnson. Thank you, Mr. Johnson. 과학 선생님 이름 존슨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존슨 선생님과 KT란 여자아이의 대화였습니다. 그러면 돋보기로 쳐다보기. 위치 묻고 있죠? 됐습니까? Where is는 where is의 줄임말이 거고 your science book 안 만들어봤자 is니까 where is it을 where is it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뭔 일이 생겼죠? 그쵸? 그 다음에 left에 대한 얘기, is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may I에 대한 얘기 하겠죠. May I go back and get it?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쓸수 있는 게 뭔지 물어보겠죠. 그니까 yes you may. 그 다음에 why don't you hurry? 이것도 얘기할 것 같죠. Why don't you hurry? 뭐 하기니까 제안하기 뭐야 충고하기죠. Thank you, Mr. Johnson.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일단 I left it에 대해서 얘기 먼저 해볼까? 그래서 left는 네가 얘기했다듯이 뭡니까 이거? leave의 과거형이죠. 됐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건 언제? 내가 남겨둔 건 언제? 과거. it은 My science book 대신 왔겠죠. I left my science book in the library. 그 다음에 여기에 뭔 일이 났냐? 여기에 I think하고 I left it in the library 사이에는 대시 생략됐는데요. I think that. 다 아는 대시죠? 그쵸? 뭐한 대시라 했더라? 지금 네가 네 가지 대수를 알고 있어야 돼. 지금까지 네가 네 가지 대수 배웠으니까. 먼저 제일 먼저 배운 건 I like that이죠. I like that. 그 다음에 I like that girl. 이거 둘다 뭐라 그러냐? 지시사랍니다. 지시사. 근데 얘는 지시 대명사라고 하고, 얘는 지시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것이란 뜻이니까 어떤 명사고요. 얘는 저 소녀란 뜻이니까 거를 꾸며주는 형용사인데 똑같이 손가락으로 뭔가 멀리 있는 느낌의 것을 가리킬 때한 개야, 여러 개야? 한 개다. 그다음 이거는 배우진 않았지만 이미 알고 있어야 될 거. It's not that cold. 이때 that은 뭐하고 똑같은 뜻이냐? very하고 같은 뜻의 that이 있습니다. It's not that cold. 그렇게 춥진 않아. It's not very cold. 그래서 얘는 부사로서의 that입니다. It's not that cold. 그렇게까지는 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렇게까지 춥진 않잖아. It's not that cold. 주로 not과 함께 사용됩니다. 그렇게까지 뭐뭐 한건 아니야. 그 다음에 that은 I think that he is kind 할때 that 얘를 보고 완벽한 문장을 전환하는 대신데요. 뭐로 전환하냐? 겉. 그래서 겉 만드는 줄여서 선생님이 설명할 때겉 만드는 겉 만드는 대시라고 하고요. 정식 명칭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입니다. I think 나는 생각한다. That he is kind. 그가 친절하다라는 것을 나는 그가 친절하다라고 생각해. 정식 명칭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인데 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라고 하냐?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you think about him? 이라고 물을 거니까. What do you think about him? What do you think?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안 만들어봤자 is입니다. He is kind. 완벽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는 친절하다. 내 대 때문에 그가 친절하더라는 것.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이 명사절을 이끄는 명사죠, 이게 다. 명사절이란 얘기는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어떤 의미의 덩어리를 절이라고 합니다. 명사절을 만드는 접속사 대시입니다. 근데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는 목적으로 사용됐을 때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 think he's kind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다 됐죠? 여기까지 다음번에 물어봤을 때 알아야 돼요. 그래서 I think that. 자, 그러니까 여기도 I left it in the library. 이게 완벽한 문장인데 that 때문에 나는 생각한다. 무엇을 내가 그것을 도서관에 두고 왔다라는 것을 왜 집중을 못하냐? 어? 뭐 불편해? 똥꼬에 빤스 찡겼어? 오케이. 그래서 I think that절을 보고 의견 말하는 표현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내 생각에는 누가 어떻다라고 생각해? 추측 말하기라고도 하고요. I think that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오고요. think라는 동사의 목적어를 끌고 다닙니다. 완벽한 문장이 와야만 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may I go back and get it 대신 쓸수 있는 거 뭐예요?
밑줄 그을 때 벌써 생각해 둔거 아니었어요? 그거 하라고 미리 밑줄 걸어 놓은 건데 내가. 아니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냐고. 한국말. Could I go back and get it too? Could I go back and get it too? 같이 뭘 하자는 얘기입니까 이게? 같이 뭘 하자는 게 허락받는 겁니까? 제안하는 거지? 괜찮겠습니까? 만약 내가 되돌아가서 가지고 와도 Is it okay? If I go back and get it, is it okay if I go back and get it? 뭐라고? 뭐라고요? If I go back and get it. If is it okay는 왜 안 해? Is it okay if I go back and get it? 오케이 또. 너는 싫겠니? 만약 내가 되돌아가서 챙겨 온다면. 도 유 마인드 if i go back and get it 근데 여기에 do you mind if i go back and get it은 여기다 넣을 수가 없다. 왜? yes 대답 때문에 됐습니까? yes란 대답 때문에 못 쓴다. 나머지 is it okay 했을 때 yes it is okay 됐습니까? 하나 남았는데요. 근데 마침표로 끝나면서 내가 뭐뭐 하게 해 주세요라고 허락받는 거. Let me go back and get it. 뭐라고? Let me go back. 말 배우고 있습니다. 말 배우고 있어.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Let me go back and get it. Let me go back and get it. 같은 것이 여기 만약에 마침표가 있다면 여기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을 고르세요. 해놓고 문장 부호 잘 보셔야 되고요. 동사의 형태 같은 거 잘 보셔야 되고 졸리죠, 그렇죠? 뭐 했냐 어제? 응? 그랬더니 yes you may 뒤에 생략된 말 yes you may go back and get it. Why don't you hurry? 뭐하는 표현이니까 충고하는 표현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You should hurry. 'Why don't you hurry? You should hurry.' 또 서둘러라. 명령문 충고할 때 쓴다. You must hurry. 서둘러. 'Why don't you hurry? You should hurry. Hurry. 또 서두르는 건 어때? 뭐하냐? How about? How about? Go back. 뭐하냐? 응? 와, 그냥 세수 좀 하고 올래? 응? How about hurrying? What about hurrying? 서두르는 것 어때? How about hurrying? What about hurrying? Hurry. You should hurry. Why don't you hurr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누구는 뭘 안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돋보기로 들여다봤으니까 전체 내용 파악과 지금까지는 뭐 여기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냐? 여기 이 대화 중에 어색한 걸 골라라. 이런 시험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한 거고요. 이제부터는 다음 대화를 읽고 참인 것과 거짓인 것을 거짓인 걸 구분하는 넓게 보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뭘 안 갖고 있는데 KT가 과학책을 안 갖고 있는데
예, 확실하게 어디 있다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어디 있을 것 같다? 도서관에 있을 것 같다. 왜? KT가 거기 두고 온 것 같아서 됐습니까? 그래서 과학 선생님인 미스터 존슨한테 허락받고 있죠. 뭐 해도 되겠냐고. 가서 다시 챙겨와도 되겠냐고. 왜 허락 받았어? 못 받았어? 받았어요. 예, 근데 애가 꾸물꾸물거리니까 뭐라 그래? 서둘러 이 자식아! 과학 시간인데 과학책도 없는 자식이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허락해줘서 고맙답니다. 아, 나 뭐 수업하기 왜 이렇게 힘드냐? 응? 자, 시작. 오케이, 누가 한 말이야? 이름이 미스터 존슨. 이 뭐래? 왜지요? 부기약이냐? 여태 수업했다. 여태 수업을 했어. 어? 여기요. 사이언스 북. KT. 1. Where's your science book, Katie?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우리말로 뭐래요? 도서관에 두고 온 것 같아. 도서관에 두고 온 것 같다. 그래서 말 끝납니까? 그거 가져와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기를 뭐래요? I think so. 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런 얘기합니까? I think about you, yeah. 난 네 생각해. 이런 얘기합니까? left what? In. Where? In library. 라이브러리 명사인데 그렇게 쓰냐? In the library. 허락 받아라. May I go back and get it? 그랬더니 미스 존슨이 뭐래? Yes, you may. 허락해주고 그 다음에 또 그리고 말 끝나? 서두르는 게 어떻겠니? 이건 yes, 뭐야? Yes, you may. 왜 서두르지 않는 거야? 좀 서둘러라. 와이 돈트 유 허리. 바꿔 쓸 수 있는 거. How can you hurry? 어떻게 서두를 수 있냐고. 아니 너 전에 수업 시간에 잘 하더니 너 오늘은 뭐? 뭐 하냐? 나 오늘 수업 못 하겠어. 어? 뭐 학교에서도 다 했는 걸 거고 게다가 어?
너는 서둘러야만 한다. You should hurry. 서둘러라. You must hurry. 그런 거 언제 했냐 내가. Hurry. 명령문. 서두르는 거 어때? 허링. 그랬더니 고맙대지. Thank you, Mr. Jones. 야, 정신 좀 차리고 와. 뭔 수를 쓰는지. 어? 와. 보이하고 워먼이 대화합니다. 마찬가지 뭔가 허락받고. 허락을 해주거나 거절하는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맘이라고 부른 거 보니까 둘의 관계는 뭐예요? 모자 관계겠죠. 아들내미가 엄마한테 먼저 얘기합니다. 뭐래요? I saw a cat on the street. May I bring it home? 했더니 I don't think that I don't think that's a good idea. Mom, I saw. 내가 봤는데 뭘 봤대요? 고양이를 어디서 길거리에서 봤대요. May I bring the cat home? 제가 그거 집에 데리고 와도 될까요? 그랬더니 I don't think that's a good idea, David. 뭔 소리야?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좋은 생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David. 아들내미 이름 David이고 David과 David의 엄마가 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허락 요청했는데 허락 안 해주고 있고요. 그랬더니 남자의 데이비드가 뭐래요? Why not? 했겠죠. 왜 안 되는데요? Why not? 전초 like cats 뭔 소리야? 고양이 싫어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Don't you like인데 Do you hate야? 싫어하세요? 하게 Don't you like 안 좋아하세요? Like 하지 않으십니까? 엄마 고양이 안 좋아해요? 그랬더니 여기에 뭐가 생각됐어? Don't you like cats? (웃음) 그래서 뭐가 생겼는지 모르겠다. 알았어. I do. 뭐라 그런 것 같아? But we 모르겠으면 넘어가고 but we already have 5 cats but we already have 5 dogs는 뭔 소리야? 오레디 했든 모릅니까? 이미 다섯 계단 한 마리 있잖아. 그럼 이거 뭐란 얘기겠어 이거? 자. 그래서 Mom, I saw a cat on the street. May I bring it home? So에 대한 얘기.
C의 과거형이라고 이렇게 얘기 좀 해주면 안 될까? C의 과거형. 오늘 대한 얘기 On the street 통째로 외워라. On the street 무슨 뜻이다? 길거리에서 통째로 외우라 분명히 그랬어. 전치사 비오 났을 때 on 들어간다. in도 아니고 at도 아니고 on이야. on the street. 입이 기억하는 거라 그랬고 너는 절대 기억 못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어? 기억해. 나 may I bring it home에서 먼저 it에 대한 얘기. cat. cat은 명사인데 그냥 쓰냐 너는? a cat이냐? 더 캐시지 당연히. 어 캐시면 원이게. 어? May I bring one home이냐? 앞에서 얘기했는 거하고 동일한 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정관사 써야 돼? 부정관사 써야 돼? 정관사. 와, 무슨 뭐. May I bring the cat home? 여기 home의 두 가지 뜻 중에서 뭐? 두 가지 뜻이 뭔데? 보상. 집이야, 집으로야. 집으로. 그래서 A를 B로 데리고 오다는 뭐야? Bring A to B인데 여기 to를 왜 안 쓴다? 이 home이 집이 아니고 무슨 뜻이기 때문에. May, 그래서 may I bring it to home이 아니고 may I bring it home? 제가 그걸 학교에 가져가도 돼요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May I bring it to school? May I bring it to school? 했어야 되는데 home은 집으로란 뜻도 있기 때문에 to가 필요 없다. May I bring it home? 뭐하기? 허락받기. 바꿔 쓸 수 있는 거. Can I bring it? 또. 나이 bring it home. May I bring it home? 또 Could I bring it home? 또 벌써 끝. 또 못하겠어. 너, 어? 육과 클래스 카드, 대화라고 써있는 거, 좀 하고 와. 소리 내서 읽으라고, 제발. 너 소리 내서 공부하냐? 공부할 때? 어? 힘들어서 막, 지칠, 막, 한 수업, 한 4시간 수업한 것 같아.